네, 오늘 그 모멘터스 저희 토론 주제는 NFT는 과연 미래의 자산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NFT.NYC,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있었던 NFT 행사에 다녀오신 우리 김민원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허크체인의 정나리 이사님하고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얘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NFT와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주제를 한 10가지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저희 그 모멘토스 방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 설명만 들어도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요 얘기도 듣고, 과연 NFT가 미래의 자산일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1시간 조금 넘게 진행해 보는 걸로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모멘토스 방에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요 사진들을 아주 빠르게 쭉 설명을 한번 듣는데 그 전에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과연 NFT란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잠깐 좀 하고 요 사진 설명을 빠르게 듣도록 할게요. NFT에 대한 간단한 인트로덕션은 저희 블록미디어의 추동력 기자가 1분 30초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룸기어 최동혁 기자입니다. 저희 이번 오늘 모멘토스에서는 NFT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NFT, 가치 없는 허상인가, 미래 자산인가를 주제로 진행하는 토론이 될것 같은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 사실 NFT 투자는 단순히 희소성이나 디자인 같은 부분에 중심을 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아트로서 이제 최대 몇 개의 발행량 등이 정해진 것에 집중을 하고 기존의 예술품과 비슷한 고초의 가치 구조를 가졌던 거죠. 지난 2021년 버블 시기에는 사실 단순히 PFP 기능만을 제공하는 NFT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디자인이나 이슈 메이킹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인기와 가격 상승이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거품이 점차 꺼져가면서 이렇게 단순히 디자인만으로 주목을 받던 시기는 점차 지나가고 있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요. 다양한 NFT 개발사들도 이렇게 기존 구조에 일부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부분에서 뭐 홀더 혜택이나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유틸리티 NFT나 뭐 게임, 클래식 예술, 회원권, 아니면 투자 같은 부분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게 NFT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도메인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FT는 진정한 미래 자산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회의에서는 이렇게 미래 NFT 산업의 방향성과 최근에 주목받는 프로젝트 및 요소, 그리고 NFT의 자산화 및 미래 자산의 가능성 등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저도 너무 궁금한데 커먼 컴퓨터에 계시는 박윤정 님께서 뉴욕에 현지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쭉 올려주셨는데 빠르게 이 사진들이 어떤 사진들인지 한번 쑥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커먼 컴퓨터의 박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원들 이제 9명, 이제 인턴 포함해서 9명이서 NFT NYC를 참여를 하였는데요. NFT NYC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전시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저희는 NFT NYC는 맨하튼에서 열렸고, 저희가 소울라잇이라는 따로 이제 익스비션을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소울라이트 브루클린 베뉴의 오프닝 리셉션 모습이고요. 이때 거의 200명 정도에 되시는 분들이 저희 RSVP에 조금 참여를 하시겠다고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참여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스피치도 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들도 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브루클린 어딘가요, 여기가? 여기 브루클린 제이 스테이션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네. 보통 피어에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은 있는 곳입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2층짜리 베뉴라서 12개 이제 프로젝트들을 약간 TV랑 해갖고 여러 개 디스플레이를 해서 구성을 해서 이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볼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사진 보면, 보시면, 네네. 네, Who's Inside Soul Life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참여한 파트너사들의 그 프로젝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는데, 일단은 소울 라잇의 가장 호스트인 이제 A1 스튜디오에서 구성을 한 소울 픽션 프로젝트가 맨 처음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 AI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지금 스트라디우스 바이올린 NFT, 그리고 워낙에 1세대인 이제 슈퍼레이어에서 되게 유명한 미상 작가님의 고스트 프로젝트가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의 PFP에다가 표정을 얹어줄 수 있는 이제 AI를 이용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버추얼 아이돌이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곡이랑 이렇게 해서 영상들을 같이 상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지 래퍼님의 이제 프로젝트 GMGN. 워낙에 NFT에서는 굿모닝, 굿나잇을 GMGN으로 해서 조금 낮과 밤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하고 있는 영상 을 제공을 해주셔서 계속 플레이를 했습니다. 네, 저기 그리고 보니까 무슨 아기 상어가 있네요. 아, 네, 아기 상어도 이제 AI 네트워크와 이제 아기 상어가 같이 하고 있는 AI NFT 프로젝트이고요. 워낙 아기 상어가 조금 어리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시면 되게 리믹스 버전도 있고 막 에미넴이 같이 부른 버전도 있고 해서 되게 파티를 하기에는 정말 적격인 약간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따가 그 스트라디바리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네. 여기 보니까 그 넘버 2로 돼 있고 쭉 이게 스트라디바리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프로젝트 아, 되게 네. 흥미로워서. 이게 그 VIP들 모시고 무슨 연주하는 사진 같아요. 네, 세 바이올린 있는. 번째는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이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은? 아, 세종 솔로이스트 단원이신 이제 스티븐 킴님이란 분이신데, 네, 줄리어드 거기서도 입상도 하셨고, 퀸 엘리자베스에도 입상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연주하는 것도 스트라디바리예요? 아, 네, 맞습니다. 와, 야, 실물을 이렇게. 너무 우리, 좋았던 예. 이 시간이네요. 사진이 다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도 막한 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보면. 지금 이제 타임스퀘어에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돼 있는데, 이거는 그 주최 측에서 찍은 사진인가요? 아니면 민정님 혹시 뭐 어디서 찍으신 건가요? 아,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주최 측에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은 네, 색감 보정이 되어 있긴 한데, 거의 이럴 정도로 NFT가 다 도배가 되어 있었고요, 타임스퀘어에. 두 번째는 저희 AI 네트워크 로고랑 실제로 스트라디우스 광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 찍은 겁니다. 아, 김 대표님, 이거 광고하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어떤 광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의 그 커먼 컴퓨터 로고도 있고 그 바이올린 광고도 뜨네요. 아, 저거 광고하는데 뭐 돈도 돈인데 약속한 대로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게 그래 끝났어. 워낙 프로젝트들도 많고 뭐 아하. 파일을 제출하고 막 이런 거 취약 같은 게 얘들이 네. 빠릿빠릿하게 잘 못하더라고요. 네. 700번 틀어주긴 했는데 3분 틀어준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럼 환불 받아야죠. 아, 그래도 뭐, 타임스퀘어에 커먼 컴퓨터 로고가 있네요. 이거는 뭔가요? 지금 4번에 보면, minted with NFT, 그래가지고 무슨 벽에 잔뜩 뭐가 붙어 있네요? 아, 여기가 이제 NFT NIC 가장 큰 행사장인 메리어트 안에 있는 이제 프로젝션을 할수 있는 공간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보여줬어요. 주최 측에서.
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이제 쇼잉도 해주고 사람들에게 약간 볼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조금 세 번째 보시면은 뭐 아트, 소셜, 패션, 파이낸스, 뮤직, 필름, 리걸, 스포츠로 되게 도메인이 넓어진 것을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따가 저희 토론 시간에도 그 얘기를 할 텐데, NFT의 도메인, 그러니까 NFT가 커버하려고 하는 영역들이 단순히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드릴 건데, 그게 이런 그 화면에서도 보일 수가 있네요. 이게 다그큰 행사장들이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러웠던 건그 뒤에 있는 그런 각종 그 파티 사진들이 있던데요. 네. 이건 뭔가요? 이, 그, 아, BARCT. 여기는, 네, 맞습니다. BIRC 워낙에 유명한 프로젝트잖아요. 네. 여기서는 에미넴이랑 스눕독이 실제로 와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여기는 유명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와서 뭐 셀링, 막 세일즈를 한다던가 이런 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막 후드티? 티셔츠 이런 거를 좀 비싼 가격에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뭐 홀더들도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줄도 길고. 하지만 긴 만큼 되게 재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다들. 이그 BAYC가 여기서 장사를 했군요. 네, 한 후드티가 한 25만 원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와우, 야, 대단하네요. 25만. 근데 약간 그것들을 이제 내가 NFT 못 사지만 BAYC 이런 파티도 갖고 이 파티를 가서 이런 굿즈도 샀다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바이럴이 약간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뒤에 저희가 과연 NFT가 미래의 자산이냐라는 얘기를 할때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김민현 대표님 한번 읽어보라, 이 토론 때문에 읽어보라고 하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심리 이론 중에 하나인 모방적 욕망 이론 뭐 이런 게 등장해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그 주류에 속하는 어떤 남이 욕망하는 걸 내가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하는데, BAYC가 그런 단계에 간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건 뭔가요? 두들스 이 아, 네. 두들스도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되게 이거는 귀엽고 약간 무지개 모양의 파스텔 톤에 되게 약간 사람, 남녀노소 다안 따지고 좋아할 만한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NFT이고요. 약간 얘네들은 팝업스토어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려면 한 2시간 정도 줄을 섰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참. 뉴욕, 대단하네. 여기, 저희 나중에 토론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직접 한번 가서 보시면 대단합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문버드가 있네요. 네, 문버드도 약간 클럽처럼 해갖고, 문버드 홀더들이랑 아니면 초청된 사람들끼리 약간 음악도 즐기고, 실제로 어떤 사진은 보면은 문버드로 타투를 직접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진짜 자신의 뭐 PFP를 바로바로 타투를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까지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삼성에서도 뭘 했네요. 아, 네. 삼성 넥스트에서도 이제 약간 스피치를 하고 약간 강연을 하는 시간도 같이 갔고, 그리고 삼성 넥스트에서도 따로 이제 파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파티 사진을 입수를 하지 못하였고요. 근데 삼성 넥스트 스피치를 가셨던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NFT NYC의 행사 스피치보다 좀더 양질의 스피치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텔레그램을 저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건 이따가 그 이제 기업들이 NFT를 어떻게 보느냐 얘기를 할때뭐 얘기를 할 텐데,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NFT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뭐 일부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시도를 하는 걸 봤는데, 현대자동차도 하고, 대기업들이 NFT에서 뭘 노리고 있는지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 그 유명한 와우군요. 그 월드 오브 우먼 그 행사가 있었네요. 네, 와우에서는 마돈나 초청해서 이번에 마돈나 퍼포먼스랑 그리고 마돈나의
약간 예술 아트 이런 거를 지금 NFT NIC에서 발표를 하였고요. 여기도 뭐 거의 행사라기보다 콘서트 느낌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언뜻 보니까 여기 그 남성들도 많이 있네요. 그쵸. 저는 사실 여성들이 있는데 남성이 없을 수 없죠. 네, 와우 그 세계관을 보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네, 월드 오브 우먼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죠. 네. 그럼 이제 집시 프로젝트가 있네요. 아, 네. 집시 프로젝트는 워낙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약간 작가님이 파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홀더분들이나 아니면 집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보면은 약간 배지에다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집시풍으로. 그래서 이런 되게 작가와 진짜 팬과의 약간 릴레이션십을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올려주신 그림들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커먼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트라드바리 이런 것도 하셨고, 되게 재미있는 그 행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이어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본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만 봐도, NFT NYC에서 정말 할수 있는 것들이 다 등장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 NFT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최신 경향, 또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뭐냐, 그 2번, 3번을 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나리이사님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고, 나리사님은 뉴욕에 못 가셨지만, 팀원들이 이제 뉴욕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최신 경향 중에 하나가 사실 음악 또는 음원을 NFT화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나리사님 보기에 지금 가장 최신 경향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짧게 한번 코멘트를 해 주시겠어요? 최신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NFT 프로젝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초반에 약간 무지성 투자들과 다양한 그 아트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가려내기 시작하면서 유틸리티나 뭐 기술력이나 아트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성숙을 짧은 시간에 하면서 그런 걸 갖춘 프로젝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최근에 이제 아실 텐데 뭐 고블린 타운이라던가 뭐 We Are All Going to Die 뭐 이런 프로젝트들 보면 프리민팅을 하면서 유틸리티도 없고 로드맵도 없고 뭐좀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없는 프로젝트들이 NFT의 뭐 정신을 비판하면서 처음에 펀드 모금용으로 NFT를 활용하는 걸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기존의 유틸리티나 뭐 아니면은 기술력, 팀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래비를 세웠었는데 그런 게다 무너질 정도로 계속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도메인 면에서는 이제 아트가 많이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더 다양한 형태의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음악 NFT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봐도 이제 아트를 넘어서서 다음 NFT 트렌드가 뭐냐고 봤을 때 거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음악 쪽을 말했을 정도로 이제 음악 NFT에도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었고요. 또 뉴욕에서도 저희 팀분들이 뮤직 관련된 이벤트를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음악 NFT 쪽에서 성장해서 이미 확장을 해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사이드 이벤트 위성 행사들에도 음악을 주제로 한 행사들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김민원 대표님, 그 스트라디바리 얘기도 이어서 해주시면서 음악과 관련된 NFT 이런 게또 화두였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해주시고,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 최신 경향이 뭐인 것 같다. 지금 전 세계 NFT 산업이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코멘트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음악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작동을 하는
프로젝트들이나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들도 이제 만나볼 수가 있는 페이지에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왔던 것 중에 주요 화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웹 2.0 세상에서 음악을 듣는 방식이 주로 스트리밍이라던가, 아니면 뭐 MP3 다운로드를 받아서 듣는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었잖아요. 이것 역시 디지털화된 음악 감상 방식인데, 이것이 웹 3.0으로 넘어왔을 때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웹 3.0에 들어왔다는 거는 일단 인터페이스가 바뀌었다. 그리고 오프라인과의 이머시브한 연동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커뮤니티와의 어떤 소통을 전제로 한 그러한 컨텐츠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소비하던 그 음악의 홈 자체가 바뀔 텐데, 그리고 이미 바뀌어 있고, 그것을 NFT 프로젝트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모양일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번에 낼수 있는 답도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뭐 단순하게는 일단 음악 저작권을 같이 관리한다. 아니면 뭐 음악의 저작권을 쪼개서 관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있겠죠. 그거는 이제 2.0에 있는 어떤 것, 그 행태를 이제 3.0 세상에서는 그대로 이제 일단 옮겨오는 형태. 가 이제 1차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 뭐 아트 쪽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계속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고, 또 메인이 심지어는 메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NF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클래식, 디지털 클래식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라는 그 물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장소에 제약적인 플랫폼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재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매우 한정적이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예술의 전당 이런 게 있는 것인데 그 사이즈나 뭐 이런 스피커 배치나 스피커가 없죠. 그런 배치나 관객들이 듣는 위치가 몇백 년 동안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으로 듣고 그 방식으로 연주해야만 이제 최고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세팅인데 이걸 어떻게 디지털로 옮기냐라는 물음에 있어서 일단 악기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옮길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 세종 솔로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 그 명품 오래된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디지털 버전으로 해석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 문제 또한 매우 매우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사운드나 연주를 어떻게 또 재현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진 현존하는 최고의 AI 뭐 작곡이나 사운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뭐 3D 모델링 뭐 아티스트와의 협력 이 모든 거를 다 넣어서 만든 세 가지 시리즈가 마에스트로 버추오소 프로디지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 또한 완전히 우리가 완성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디자인했다. 그러니까 디지털 클래식으로 가는 길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형태를 포밍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의 호흡을 통해서 그런 시초를 마련했다라는 취지에서 출범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나린 이사님이 이제 정확하게 그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난 이사님이 하려는 거는 이제 음원을 NFT화 해가지고 그거를 좀 유통이나 이런 거를 훨씬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플랫폼을 사실 준비 중이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NFT가 메인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도 웹3로 넘어왔을 때 기존 음악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조금 NFT가 도와주는 거지.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음원 시장에서 뭐 저작권 협회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음원 소스들, 아니면 뭐 언더에 있는 분들의 음악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음원 거래나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플랫폼이 메인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블록체인이고 NFT라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NFT는 일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채팅창에 하나를 올렸는데 여기 이제 웹 2.0의 밸류체인하고 웹3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간단하게 도식화해 놓은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애그리게이터가 없다. 네. 이따가 이제 그 미래의 자산인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밸류체인 부분을. 그다음에 김현 대표님 얘기하신 그 스트라디바리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굉장히 고가의 악기, 그 악기를 뭐 NFT화한 게 아니고 AI 기술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멜로디나 음원을 그 디지털화한 거를 NFT화 하신 거죠?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이제 레코딩을 해서 올리는 방법이 첫 번째 하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으로 15분짜리 샷콘을 풀 레코딩 해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올린 버전이 이제 마에스트로 버전이고요. 그리고 사진 또한, 진짜 잘 찍어서, 이제 그 하는 거죠. 잘 레코딩하고 잘 사진을 찍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기를 업로드하는 방법이 뭐 그것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제 올드 버전이 마에스트로고요. 그 버추어스로 가게 되면은 그 모양을 아티스트가 디지털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모양이 원본 모양이 아닌 거죠. 그 시드를 중심으로 해서 아티스트가 해석했을 땐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디지털에서 할수 있는 또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디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침범을 하게 됩니다. 사운드도 그 시드를 중심으로 해서 AI가 트레이닝된 사운드고, 그리고 작곡도 바하의 원곡이 아니라 그것을 세 가지 버전으로 재해석한 프래그먼트를 연결하는 방식의 AI 컴포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더 이상 오프라인 스트라디바리우스란 사실은 전혀 다른 게된 겁니다. 디지털 그러니까 버전인 제가 이제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고가의 악기인 스트라디바리 자체를 NFT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섯 번째 질문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이제 다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NFT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어떤 그 욕구를 자극한 것이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리 이사님께 먼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것은 이제 NFT 마케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과연 NFT 마케팅을 할 때, 이게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뭐였나요? 그 경험적으로 뭐 여러 프로젝트를 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면 되나요? 예. 사실은 마케팅을 할때뭐 디스코드에서 그런 화이트리스트 티켓을 놓고 여러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제 겹치는 여러 마케팅들이 있는데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사실 기존에 이미 많은 트위터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존재들이 그 프로젝트를 언급해주고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그리고 민팅이 시작됐을 때그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NFT를 구매하고 실링 그러니까 홍보를 해주면 그 정말 그 트윗 하나가 FOMO를 유발해서 정말 정말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트윗 이후로 갑자기 민팅 속도가 빨라진다던가 하는 요소가 제일 크긴 했어요.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그게 가장 크기는 했었어서 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로드맵과 유틸리티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알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NFT가 워낙 많이 쏟아지고, 그 와중에 좋은 프로젝트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미 옥석을 잘 가리는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다라고 컨펌을 해줬을 때그 효과가 가장 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BAYC 성공 요소는 뭐라고 보세요? BAYC 같은 경우는 그 멤버십 유틸리티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새로운 혜택을 줘서 금전적인 이익도 가지게 했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파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이 생겼을 때그 기존 BAYC 홀더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영향력도 컸고, 그들만 모여서 소통하는 그 방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많았고, 무엇보다도 또 BAYC 같은 경우는 크립토펑크랑 같이 양대 산맥으로 유명했을 때도 크립토펑크는 그런 상업적 이용 같은 게안 됐던 반면에, BAYC 각각의 홀더들은 또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NFT를 이용해서 뭐 브랜드를 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래서 BAYC 홀더들이 자체적으로 확장하도록 고민하고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좀 허용을 많이 해줬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픽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픽셀 아트를 만들 수 있는, 홀더들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고,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정말 홀더들이 놀수 있는 장도 만들어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BAYC를 홀딩하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 넥스트가 있을 것이고, 혜택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요소를 끊임없이 제공했던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타인의 욕망에 기초하는 뭐 인간의 욕망 뭐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럼 지금 김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시는 그 스트라디바리 NFT도 그렇고 AI NFT가 여러 개 시도를 하고 계신데 지금 그 나리사님 말씀하신 것과 그런 마케팅 포인트하고 비교해 보시면 김 대표님은 그 지금 진행 중이신 NFT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를 뭐라고 보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부분이 뭐냐면은 그 파일리스트나 뭐 대규모 트위터 마케팅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민팅하는 이 구조가 워킹하는 도메인이 매우 소수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도메인에 이 접근법을 사용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템플릿이 하나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게 뭐 스포츠든 패션이든 뭐 기타 등등 이거를 다 사용하는 거죠. 다이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망한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케팅 자체는 템플릿을 성실하게 인플루언서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영향이 있으니까 성공해서 민팅 솔드아웃을 시키는 것까지는 갈수 있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저와 판매자의 불일치가 생기는 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그 프로젝트는 절대 지속이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유저의 기대치와 사용하게 된 사람들의 유틸리티의 기대치의 속도가 있는데 이 구매자들의 기대치의 속도는 그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저들이 왜 이거 가격이 안 오르냐? 왜 플로우 프라이스가 이러냐? 커뮤니티 일안 하냐? 밸류 애드를 해주는 것이 유저가 곧 인센티브를 통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키고 커뮤니티에서 밸류 애드를 하는 것이 웹3의 철학인데 그거랑 정반대의 방향으로 오히려 네거티브 사이클을 돌리게 하는 요소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망한 프로젝트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까 BAYC의 성공 요소를 물어보셨는데, BAYC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식과 유저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크립토를 좋아하는 사람이 크립토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투자자가 타겟이죠, 또. 이 좋아할 만한 문구와 포모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파지티브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NFT, 아까 도메인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 또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유저 타겟층에 기반을 해서 그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단기적인 어떤, 성공, 솔드아웃이라는 그 성공 요소에 이제 눈이 멀어서, 그 템플릿을 따라가다가는 그 팔로우업에서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 그 잠깐 얘기 나왔던 걸로 돌아가면서, NFT가 미래의 자산일 수 있느냐는 주제로 이제 넘어가려고 제가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채팅방에 제가 올려놓은 웹 2.0의 밸류체인과 웹 3의 밸류체인 중에 뭐 차이점, 이런 걸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스콧 벨스키라고 비헨스 아티스트들은 많이 아시던데, 그쪽에 투자도 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크립토 아트가 기존 아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이유 8가지 뭐 그런 글을 써놓은 거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화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서플라이어, 그러니까 공급자가 있고 그 소비자가 있는데, 지금 웹 2.0에서의 밸류체인은 그 중간에 애그리게이터가 낀다, 중간자가 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도 중간에 누가, 뭐 예를 들면 그 갤러리들인 거죠. 갤러리들이 중간에 마진을 챙기기 때문에 소장하는 사람들까지 갈 때까지 좀 이제 누수가 생기는 건데, 웹3는 그런 게 없다. 그냥 바로 아티스트가 컨슈머한테 바로 가기 때문에 지금 애그리게이터한테 가야 될 달러 4개가 서플라이어하고, 그러니까 예술가죠, 아티스트하고 소장자가 나눠 갖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웹3가 이 디지털 아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엄청난 기회를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이 원리대로 이런 형태의 웹3 밸류체인이 된다고 하면은,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지금 이제 예로 드는 게 스포츠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런 식의 밸류체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나리이사님하고 저김 대표님 각각 한번 답을 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밸류체인이 가능하다? 네, 제가 먼저 답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버를 운영하는 우버 기사들이 각각 우버 주식을 한 주씩만 들고 있다면, 우버 기사들은 단순히 임금에 대한 노동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버 자체 네트워크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성장에 의한 인센티브까지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밸류 체인의 속도가 마치 나중에 이 우버가 잘 됐을 때 우리가 원래 2.0 세상에서는 기업이 모두 성장한 다음에야 충분한 유저를 바탕으로 뭐 광고를 하든 그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었던 반면, 초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데이 원부터 펀딩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펀딩의 주체가 곧 유저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바로 모든 에코노미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그 구조인 건데요. 그것을 할수 있는 플랫폼이 NFT와 블록체인 그리고 FT, 코인 구조, 토큰 이코노미 구조인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워킹하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굉장히 토이 프로젝트들이라기엔 너무 큰 이제 BAYC 같은 것들이 이제 성공하는 모습을 이제 보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런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한 방식과 디파이 영역에서의 성공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게 현실 세계로 넘어왔을 때, 인센티브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은 기술 이상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웹3로 넘어갔을 때 비트코인 이후에 여러 가지 기술들과 스마트 컨트랙이 나와서, 물론 비탈릭도 한번 스마트 시티에서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쓴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상적인 매스매티컬한 모델은 나왔다, 그리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이것을 현실 세계에 각각 도메인에 넣어서 적용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마켓 언더스탠딩은, 그러니까 기술은 위에 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나리 이사님은 지금 기획하시는 프로젝트에 지금 네. 웹3적인 성격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 웹3 밸류체인으로 가려고 하는 점이 중간에 어그리게이터를 빼고 밸류를 정말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가치가 창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비자에게 나눠준다는 거 있는데 그 쪽을 지향은 하고 있지만 방금 이제 그 컴퓨터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 웹2 세상에서 했던 거를 대체하기에는 좀큰 장벽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역할을 하는 어떤 플랫폼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유저 수 자체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마케팅이라든가 사업 전문성을 활용해서 파이 자체를 키워놓고 그 자금들을 가지고 그 파이를 키우는데 이용하는 그 전문성을 이제 서플라이와 컨슈머가 얼만큼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는 아직까지는 좀 늦게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디기는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방법들을 찾아가긴 할것 같고 또그 밸류체인을 웹3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다들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좀 많은 발전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조금씩 좋은 케이스들이 생기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공유되고 다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NFT가 미래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갖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나리 이사님한테 요건 먼저 좀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아까 저 뉴욕 행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이제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 기업들이 NFT를 자기네 그 원래 사업하고도 연결해 보려고 하고, 새로운 뭘 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의 이제 뭐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해주고 하셨으니까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NFT에 대해서. 사실 저는 NFT를 투자로서의 대상보다 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더 많이 접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일반 대기업들이나 이제 NFT를 적용하고 싶은 기업들의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NFT를 궁금해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위에서 이제 임원 측이나 아니면은 CEO, C레벨들에서 이제 우리도 NFT를 해야 된다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더라고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하지만 실무진들은 NFT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NFT는 지금 어떻게든 NFT의 키워드가 굉장히 핫하고 이게 지나가기 전에 우리도 빨리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아직 이 스테이지에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좀 잘, 이해를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NFT를 활용해서 그 가치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뭐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는다던가 아니면 마케팅 수단으로 지금은 사실 활용하고 있는 게 제일 크기는 한데, 추후에는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이 NFT 자체로 새로운
사업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생소한 게 사실인데, MZ세대나 좀 어린 친구들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친구들이 지금은 어린 그 친구들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미래의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메타버스나 이런 NFT나 새로운 기술들을 빨리 적용해서 늦지 않게 뭐 새로운 고객군을 놓치지 않고 우리도 같은 산업군에서 뒤처지지 않겠다. 지금은 그런 접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그 채팅방에 보면은 신세계에서 하는 NFT 얘기를 막 하고 계신데, 나리사님 이거 보셨나요, 혹시? 신세계 푸든가 뭐, 후빌라? 네. 네. 괜찮은데? 신세계에서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지금 신세계가 어쨌든 국내 기업이고 소비자들이 고객분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NFT에 투자를 하거나 뭐 구매해서 2차 시장에서 이익을 실현한다던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해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세계가 한 것처럼 마케팅 수단으로 어떤 화제도 되고 실제로 보유한 사람들에게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어떤 멤버십 쿠폰 같은 형식으로 이용하는 게 사실 NFT 전체 세계에서 보면은 굉장히 1차원적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한국 현실에는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 이상으로 너무 앞서 나가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히 잘 이용을 한 케이스긴 한것 같아요, 기업에서는. 네. 그러면 제가 김민현 대표님한테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나이키가 그 NFT를 했었잖아요. 나이키 이름으로. 근데 지금 이제 한참 유행이었다가 지금은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그 무브투원 관련해서 보면 스테픈 같은 경우도 디지털화된, 그러니까 운동화 자체가 NFT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이키가 그런 걸안 만들지? 그러니까 나이키 운동화 만드는 것처럼 앱을 하나 만들어서 그 나이키가 뭐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키 NFT를 장착하고 러닝을 하면 뭐 보상을 주는 그런 거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도메인도 그 미국 애들은 러닝, 그 서양 애들은 러닝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을 텐데 나이키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의 확장이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왜그 스포츠 회사들이나 이런 다른 그 대기업들이 왜 적극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지 않지?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김 대표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런 게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앱이 있잖아요. 나이키 런이라는 앱이 있고 예. 거기에 이제 NFT 연동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도 예상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시간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뭐 제가 뭐 나이키 일하는 건 아니니까 뭐 적절한 테크팀이 있다면 당연히 넣을 것 같은데 이제 나이키는 그래,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IT 기업이 앱 만드는 속도나 뭐 스테픈처럼 아예 IT 네이티브한 팀의 구성을 해서 이제 만드는 그 속도를 뭐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부에서는 당연히 조직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뭐 늦자, 우리도 늦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나이키 코인 얘기도 나올 거고 뭐 나올 텐데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은 나이키는 정말 정말 브랜딩을 잘하는 회사잖아요. 거의 브랜딩의 교과서 같은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헤드리스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NFT 브랜딩 전략을. 근데 그거에 거의 원조가 나이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이키는 운동화를 판게 아니라 마이클 조던이 덩크하는 모습으로 나이키를 팔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동화가 얼만큼 찔겨요. 뭐 이게 두번 신을 거뭐세번 신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홍보하던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덕 2.0이었죠. 이 프로덕이 저 프로덕에 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더 좋아요. 우리 공장이 저 공장에 비해서 단가를 더 싸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싸진 거예요. 가격과 프로덕의 그
직접적인 유틸리티를 홍보하던 세상에서 아, 이걸 신으면 당신은 조던처럼 덩크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어요라고 3.0으로 넘어온 게 나이키 브랜딩이었는데 NFT를 하는 나이키 행보를 보면 그 철학을 계속 이어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하는 NFT 브랜드들은 뭔가 힙하고 가지면 뭔가 새로운 세상에 열릴 것 같은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사실 무브투어는 굉장히 작은 마켓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와, 무브투어는 저걸로 벌써 막 몇백억, 몇천억, 몇조 시장이 형성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이키 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매출 구조에서 봤을 때나 뭐 이게 커뮤니티성이나 이런 게 포텐셜은 많지만 나이키 브랜딩 전략, 헤드리스 브랜딩 전략이 워낙에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비하면 이제 미미한 수준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나이키 입장에서는 더 하고 싶은 게 결국 브랜딩 쪽이 아닐까? 스포츠 브랜딩, 스포츠웨어, 디지털 스포츠웨어 쪽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딱 신었을 때, 신는다는 표현도 애매한데, 이제 NFT를 구매해서 내 폰에 딱 저장을 했을 때, 마치 조던을 신었을 때 느낌이 나는 것처럼의 그 느낌을 줄까? 아마 그거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조직 구조상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9시 24분인데,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저희, 디스코드 토론방에 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제가 방금 요런 그 문장을 하나 올렸는데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지 철학자인지 이분이 모방적 욕망 이론은 인간은 모방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모든 욕망은 타인의 욕망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방금 김 대표님이 이제 나이키의 어떤 브랜딩 전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질긴 운동화를 판게 아니고, 덩크슛하는 마이클 조단의 그 환상. 내가 마이클 조단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 그런 욕망을 판 거거든요. 근데 과연 미래의 그러니까 NFT가 미래의 자산일 수 있으려면 그런 욕망을 자극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NFT를 왜 사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도메인이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순히 아트에서 음악, 뭔가 그림에서 음악, 스포츠, 게임 또 어떤 뭐 클래식한 영역 또 회원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다 지금 NFT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NFT를 과연 내가 컬렉팅 해야 돼? 이걸 왜 사야 되지? 왜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해결이 돼야 미래의 자산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리 이사님께도 지금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NFT는 미래의 자산이 될수 있다, 없다. 된다면 어떤 측면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측면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김 대표님도 이어서 이게 미래의 자산이 될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를 연동하고 담냐에 따라 자산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가치들이 주어질 수 있냐라는 개념에서의 어떤 자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가 그리고 꼭 명확한 어떤 걸 주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좀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은 것도 큰것 같고 이게 지금 같은 자산으로서의 NFT, 뭐 투자로서의 NFT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NFT는 NFT가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그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거를 뭐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거를 뭐 소유권을 보증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이제 우위가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그런 면들을 대기업이나 아니면 더좀더 개선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어댑트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술로서 자리 잡을 것 같긴 한데, 자산으로서 지금 뭐 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실현한다, 뭐 이런 식의 대상은 저는 크게 보지는 않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NFT가 지금 메타버스 세상에서 부동산 랜드로도 연동이 되고 있고, 여러 부분으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NFT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이걸 자산으로 인식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시작할 것 같고, 그게 결론이 나기 전에 많은 기술로서의 새로운 적용들이나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서 자산 이상의 가치로서 보여지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NFT가 지금은 투자성 자산의 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가 NFT에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옷을 입는 것도 NFT고, 지금 들고 있는 랩탑이나 스마트폰, 이어폰 이런 것도 다 NFT고, 책이나 자전거 이런 것도 다 NFT인 건데, 그것의 디지털 에셋화를 했을 때의 NFT들이 이제 쭉 올라오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당근마트에서 모든 물건이 제 가격에 팔리지 않고 제어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속도에 팔리지 않는 자산이 대부분인 것처럼, NFT들 역시 굉장히 많은 NFT를 생길 것이고, 그중에는 스마트폰처럼 아이폰처럼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환전성이 있는 자산, 투자성이 있는 자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어떤 티셔츠나 이런 것들은 그제 가격에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게 연예인이 입었다 그러면 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NFT는 오프라인 에셋과 차이점이 결국 내러티브의 전염성이 바이럴리티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그래서 누가 입었느냐를 유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던 2.0 오프라인 세상에 비해서 3.0에서는 그 모든 기록이 남고 활동이 남고,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설계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전염성에 의해서 가치가 형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구매자를 프로파일링하고 소비력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미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것인데, 아직 이거를 명확하게 어떻게 해석을 했을 때 최고의 그 바이럴리티를 낼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이제 그 내러티브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도 그 요소를 굉장히 잘 이용한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바이럴리티 자체를 에셋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3.0 세상에서 NFT의 에셋화라는 거는 결국은 내러티브의 전염성으로 요약이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유해주신 그 모방 파워를 이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어서요. 질문들이 몇개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애니모어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이랑 해외랑 NFT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 예를 들면 해외 시장은 커뮤니티의 소속감 위주로 NFT를 구매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투기성이 강한 것 같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고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두분 중에 누가 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난 이상입니다. 해외랑 한국이 NFT를 보는 시각이 제가 생각해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는 뭐꼭 NFT 홀더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인구에서 NFT를 지금 이해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NFT 프로젝트를 2차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했을 때 소비자가 많이 없기도 하고 뭐 수요가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주변에서 NFT 얘기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 NFT의 가치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게 익숙하지 않기도 할 뿐더러 많은 정보들이 사실 아주 핫한 정보들인데도 영어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으로 검색하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에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해서 좀 두려워하는 관점이 많아서 오래 홀드를 할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인원 자체도 적고 해서 지금 한국 분들은 그래도 NFT 시장이 굉장히 핫하고 옛날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투자 기회를 놓쳤던 걸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아서 NFT에 대한 투자를 하고는 싶지만 이제 길게 보기에는 그 가치를 들여다보기에는 아직도 어렵고 좀 두려운 상대라서 투자 가치로만 보고 빠른 기간 내에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중에 소수들이 NFT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그로 인해서 뭐 초기에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기존에 만든 자산을 가지고 새로운 NFT에 투자를 하고 시장 자체 크기도 다르고 정보에 대한 그 접근성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해도 될까요? 네, 궁금한 그게 하나 있어서. 질문하신 애니모어님이시죠? 네, 저는 PFP PO를 담당하고 있는 애니모어라고 하고요. 저번에 아까 질문 때그 대기업이 NFT 진출을 잘 못하는 꺼려한 이유 이거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네. 그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랑 대기업 쪽에서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고 기획을 해보면은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합니다. 일단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빨리 실천하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보고 올릴 것도 많지 않아서.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 시작하려면은 윗분들한테 NFT의 정의에 대해 일단 먼저 다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분께 설명드리면 더 높은 분들께 다시 설명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 프로세스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 기획하는 데만 해도 한 바퀴 쭉 도니까 두달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 부분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이 프로젝트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입장이 저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이 애정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제가 그래서 그 기업 강의를 많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대부분이 NFT를 지금 그 해외 중심으로 생성된 NFT 프로젝트들이나 커뮤니티 중심의 NFT로만 접근을 하셔서 좀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기업 강의를 할때 지금은 마지막에 말하는 게 NFT를 사실 생성하는 과정이나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꼭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 지금 단계에서는 마케팅적으로만 활용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꼭 어떤 컬렉션을 만들어서 뭐 민팅 이벤트를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하이프를 일으키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일반 예를 들어서 전에 삼성에서 핸드폰을 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출시 관련 이벤트 중에 하나로 NFT를 그냥 상품의 하나로 준 적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키워드만 이용하는 마케팅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멤버십처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NFT라고 해서 꼭그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LG전자 강의를 했을 때는 LG전자에서 런칭을 하려고 하는 제품 군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펫 케어 제품이 있다 그러면 펫 관련된 컬렉션과 콜라보를 해서 뭐 이벤트성 NFT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뭐 오브제 컬렉션이 있어서 컬러감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컬러를 조합한 아트 컬렉션을 뭐 만들어서 홍보로 이용한다던가 하는 등의 굉장히 가벼운 터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NFT를 꼭 너무 어렵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차 시장에서 꼭 인기를 얻어서 가치를 올려야 되고 꼭 그렇게만 접근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무조건 나야 되거든요. 그게 좀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프로젝트 할 때 진짜 약간 재밌게 만들어보자 이거지만 제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얼마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애니머님이 지금 정말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재밌네요. 이 주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따로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지금 NFT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도 약간 어설픈 구석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 자, 벌써 시간이 9시 38분이어서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패널 나오신 두 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씩 과연 NFT는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주제였는데요. 정리 코멘트를 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민환 대표님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좋은 분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좋은 질문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NFT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용처가 너무 많고 아직 우리가 이 정체를 몰라요. 그리고 정체를 모르는 게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몇몇 성공 사례가 있고 뭐 커뮤니티 바이럴을 일으키고 이런 작동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이건 정말 초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기획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정말 단순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사용해서도 유용한 점이 이미 많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좀만 더 고민을 하면은 그 실제로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로까지 기획을 장기적으로 그 보고가 올라가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회사의 다음 먹거리 사업이나 다음 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데 NFT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NFT의 그 스펙트럼이 그 정의 자체가 굉장히 제너럴하거든요. 그냥 어떤 것이 어떤 띵이 있고 그 띵이 A에서 B로 레이블이 유지되면서 이동을 하면 그게 모두 NFT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상에서 그냥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이덴티파이하는 ID가 NFT인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제너럴한 개념이라서 도메인이나 비즈니스별로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기술이고 당연히 미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중심으로 모든 스토리가 돌아가겠죠. 디지털 세상의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스토리의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지금 그 NFT 관련된 글을 보니까 NFT가 그런 스토리를 유용화하고 확장하는 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나리 이사님 그 코멘트 듣기 전에 저희 모멘토스 자체도 사실은 NFT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론한 내용들을 저희가 그 투표 방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시고 아 오늘의 토론 내용은 이 토론 내용 자체를 NFT와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투표를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 행사 자체를 저희가 NFT로 민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요 방송, 요 토론 끝나자마자 투표방으로 가셔서 의견을 표시를 해주시면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요 기록 자체를 NFT화 하겠습니다. 정나리 이사님 마지막으로 뭐 클로징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NFT가 아직 다들 정의 내리지 못하고 다들 이제 시작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이미 키워드에 좀 질려 있고 뭐 이제 대충 알고 지나간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을
이제 하는 단계여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서 레퍼런스로 할 만한 많은 케이스들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나 적용 사례들이 나오면 더 많이 확장이 되고 또 NFT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아이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NFT를 끼고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던가 아이디나 컨텐츠에 대해 발을 달아주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NFT 자체가 자산으로서 자체가 대상으로서 되는 것보다는 어떤 날개를 달아주는 기술로서 더 많이 확장되고 이용되고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NFT는 과연 미래의 자산인가? 이런 주제로 모멘토스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모멘토스 자체가 NFT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요 디스코드 방에 들어와 보시면 요 오른쪽에 네. 저희가 계급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기여를 하신 분들 중에 지금 단독 기자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있고 인턴 기자라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다 NFT 배지를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널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의견을 주시거나 또뭐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하거나 이런 것만으로도, 아주 디자인이 잘된 배지를 드리니까요.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모멘토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참여에 의한 합의에 의한 기사를 써본다, 이런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커먼컴퓨터의 김민현 대표님, 그리고, 쿼크체인의 정나리 이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말씀 들어주신 저희 커뮤니티 멤버들, 또 오늘 애니모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일어나는 진짜 리얼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토론 끝나자마자 토론방으로 가셔서, 오늘 토론이 너무너무 좋았다. 아니면 좀 미흡했다.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의견에 따라서 이 토론 자체를 NFT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